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서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키스텝 수요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되고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대학들도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그런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 창업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들이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념을 바꿔서 교육, 연구, 창업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삼일체가 돼서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변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속적인 잠재 성장률 하락, 벗어나기 힘든 고용률 정책이 오랜 불황 속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며 주요 선진국은 그 해소 방안으로 대학 창업을 꼽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진 대학생의 창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가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요구에 발맞춰 세계의 명문 대학들 또한 교육과 이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 창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학은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까?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변화에 대해 들어본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학 혁신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학이 좀 변할 필요가 있겠다. 근래에는 너무 이게 창업이 안 되고 이게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래서 근데 대학이 창업에 대해서 뭐 대학은 연구하는 건데 이렇게 창업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스탠퍼드 대학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거기에 교수, 학생, 졸업생들이 만든 회사들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2조 7천억 달러라고 그래요. 2조 7천억 달러. 그러면 2조 7천억 달러 하면은 프랑스의 1년 그 GDP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프랑스가 세계 5위 GDP 국가입니다. 5위의 GDP 국가인데 2조 7천억. 거의 맞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는 뭐 1조 2천억이고요. 예. 이와 같이 한 대학이 철학을 바꾸면은 교육을 바꾸면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학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학하면은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 주 이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교육과 연구. 어디 있을 때 대학에는 교육과 연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은 교육과 연구와 창업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도약을 시켜서 이렇게 이와 같이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뭐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7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 교육, 연구 이 삼위일체 속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인데요. 첫째,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입니다. 대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학이 왜 중요하냐면 거의 모든 사람은 대학을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학을 다녀요. 그러고서 대학을 마치고서 사회로 나가요. 그러니까 사회 진출하는 가장 마지막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창업에 대한 기업 경영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창업할 가능성이 많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도 창업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업 교육은 저는 지금까지 창업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시제품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이와 같이 전 과정 이 과정이 돼야지
코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 벌써 한 5년 이상 10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학생이나 교수들은 연구원들은 이 기술 개발하고 이 시제품 만드는 데는 전문가인데 이 회사 경영에서 재무관리하고 마케팅하고 이거는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는데 그냥 앞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업의 그 기업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이 앞단계에서 회사를 팔든지 기술을 팔든지 특허를 팔든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장려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창업 교육은 대학에서 특히 그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 부전공 과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전공 과정. 그래서 여기 부전공은 뭐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게 알아야 될 게 지금 그 이공계에서는요. 이공계는 그 병역특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천 명씩 병역특례를 주고요.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연구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학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교에 가보면은 그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병역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병역특례 기간이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창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 제가 있는 데라든지 뭐 그런 데는 학생들이 몇천 명 있는데 그 학생들 창업을 하면 안 돼요. 창업하면 안 되는데 정부에서는 야 창업 열심히 하라 막 그래요.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해요. 이런 또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역법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건 막 얘기 많이 하죠. 예, 위험에 도전하는 정신, 패자 부활. 이걸 우리가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인데 이거는 이거는 대학 평가와 교수 평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도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까지는 이런 창업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 갖고 학생들하고 뭐 뭔가 많이 하다가 2000년대 중반쯤 오면서 제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요. 예. 야 이거 몸살이야지. 이거 과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막 서서히 쪼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누가 특별히 저를 갖다 조사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 이러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야 조심해야지 이런 게 자꾸 쪼여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논문 실적 이게 논문 개수 따지고 SCI 이게 점수 내라고 그러고 또 감사 감사 이런 것도 하고요. 아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위축돼가지고 연구실에서 야 학생들 뭐, 야 우리 논문 쓰자 논문 써 논문 쓰는 게 좋은 거야 안전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쯤은 우리도 좀 SCI 요거에서 좀 해방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 SCI 이건 대학가 이게 칙넘프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영국의 적기 조례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세 사람이 운전해야 된다. 그리고 시속 25km 이상 넘어가면 빨리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앞에서 빨간 깃대를 들고 사람이 다 비키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자동차가 빨리 못 가게 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했어요. 아주 안전해요. 사람 다친 일도 없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영국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독일은 뭐 아우토반 만들고 뭐 시속 뭐 속도 제한도 안 하고 막 하니까 사고 많이 났겠죠. 부작용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나 결과는 독일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뭐 정도로 뭐 잘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지나치면은 나중에 이게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너무 풀어줘도 안 되고 너무 옥죄어도 안 되고 적절한 선에서 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입니다. 예, 지식재산. 현대에는 이게 지식 시대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IP가 가장 이 중요한 재산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제도로 보면은 굉장히 그 지식이 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현대는 그래서 여기 IND라고 썼는데 Innovation and Development. 그래서 혁신을 통해 가지고 디벨롭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작은 아이디어지만은 연구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나오는 이노베이션도 그 창업에 개발이 될 수 있고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호가 되는 게 좋겠다. 근데 제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특허 무효율이 70%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 특허 출원하면 여러분들 특허 출원하시죠? 특허 출원하잖아요. 그 소송이 붙잖아요. 분쟁이 붙잖아. 그러면 이제 재판에 가면 70%가 져요. 져요. 그러니까 그 특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뭐 법원 쪽이나 뭐 그쪽에 하도 얘기 많이 했는데, 예.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대기업이 강자가 약자의 특허를 침해를 해도 그걸 나중에 무효시키기가 쉬운 거예요. 70%가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침해하고 보는다는 것이 상당히 상식화되어 있다 할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침해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재판을 하면은 내가 이기는 확률이 70%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자들은 창업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특허를 내봤자 그게 소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걸 또 해줘야 되고요. 또 네 번째는 기술 평가. 기술을 좀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평가가 잘 되면은 사업을 기업을 M&A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지금은 기술 평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서 이걸 팔고 싶은데 이게 거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평가가 잘 되면은 중간에 팔 수가 있고 그걸 중간에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많은 교수나 학생들이 또 연구원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그 길로 팔고 중간에 파는 그런 시장이 열려서 그런 거기에 도전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게 가벼운 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번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연대보증 문제입니다. 연대보증 문제가 많이 논의가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쓰긴 하는데 제가 느낌은 그래요. 이 담장 이게 아마 최종 확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논의는 하는데 지금 기사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연대보증 문제를 저희 같은 사람 보면은 좀 대폭 좀 후하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연대 이 성실 창업 실패한 사람들을 면제해주는 그런 걸 좀 이게 아니고서는요. 여러분들 동료 연구원이나 대학교에서 있어 이 주위에서 선배들이 그 연대 보증으로 이게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 야 너희 저 길로 가라고 어떤 교수가 어떤 선배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쁜 게 이걸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겠죠. 당연히. 근데 아까 제가 그 영국의 적기 조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다쳐요. 사람이 생명이 없어지기도 해요. 사고 나면은.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도 속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그런 독일이 결국은 석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조심하면은 이게 남는 게 없을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처럼.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본 조달 관계예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에 많은 그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기술 개발에서 성공하면 10%, 중소기업의 10% 지금 저기 하죠? 징수하죠? 그리고 중견기업 30%, 대기업은 40% 징수해요. 맞는 얘기인데, 연구개발에서, 그러니까 판매가 돼서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연구개발 성공하면 그냥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 납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납부해야 돼. 그 회사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연구비를 받으면은
그 부채가 됩니다. 부채. 10%는 이제 나중에 그걸 납부해야 되니까 부채가 돼요. 회계가 아주 이제 왜곡돼요. 그리고 창투사도 우리나라 창투사 창업 투자 회사들 또 전문가들한테 창투 회사 투자하는 분들한테 아 그러면은 이제 어느 업종을 전문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 하셨을 거예요. 아, 두루두루 다 합니다. 그래요. 두루두루 다. 두루두루 전공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창투사는 전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물 쪽도 하고 화공도 하고 기계 전자 투자한대요. 그래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투사는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예요. 같이 회사에 투자하면요. 그 회사를 일단 투자하면 성공시키기 위해서 같은 모든 자원과 리소스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회사를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 두루두루 전공인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를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게 전문화 아, 이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스톡옵션 제도. 우리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벤처 시작하는 회사들이 인력난을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 구하기 어렵다. 아 좋은 사람 다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지 정말 어렵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이게 스타트업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로 보면 앞에 우리 여러 가지 지수를 봤지만 이게 새로운 창업이 새로운 회사들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걸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절명의 시간인데 우리 다 같이 좀 이 부모가 이게 이 생태계 만들듯이 좀 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배려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엔트라프레니어십이라고 하는 기술 창업의 단계까지만 가도 충분히 보상을 받거나 그 단계에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학교가 보듬어 주거나 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보듬어 주는 이런 방식을 보장만 해준다면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40대 이후에 그 생계형 창업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40대 이하의 청년들의 창업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계형 창업에 너무 밀리다 보니까 그런 거기에서 일어나는 실패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회 키스텝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 창업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좋은 의견들을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해서 대학 창업의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생 동안 그 주어진 일을 남한테서 주어진 일을 내가 하는 게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이 상당히 보람 있고 뜻 있고 또 사회적으로 기여도 많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래의 IT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주변 도처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IT가 0차 산업이 된다는 거죠. 근간이 되어서 기존에는 IT 기업이 IT를 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비IT 기업이 IT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그게 진정한 IoT의 가장 큰 변화라는 거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바로 미래 IoT의 트렌드의 핵심은 IT가 0차 산업이 돼서 근간이 된다. 그리고 비IT 기업도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전 혁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등장한 스마트폰. 손바닥 크기의 전자기기가 그 무엇보다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바꿔놨다.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하고 전송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한편에서는 편리함을 진화시키는 또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각각의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사용자의 삶을 공유하고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물 인터넷이 바로 그것이다.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대화하는 생활. 사물 인터넷 시대를 열고 있는 세계의 움직임에 대해 들어본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주로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사물 인터넷이 가져다줄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는 컨버전스 사업이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바뀔까 이런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사물 인터넷은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는 걸 가리켜서 산업 인터넷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혁신은 모바일의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시작됐죠. 그래서 IT의 혁신은 다른 기업들의 산업을, 구조를 바꾸어 놓습니다. 최근 연간 한국의 시장 규모가 한 11조 되는데 2010년도부터 8%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책을 안 봐서죠. 책을 왜 안 보느냐? 책 볼 시간에 그 장소에 사람들은 스크린을 보거든요. 책을 가장 많이,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공간이 카페, 화장실, 침대 위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그 세 곳은 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이 달라지니 당연히 해당 시장도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IoT는 사물 인터넷은 하드웨어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더 나아가선 기존의 전통 산업도 IT를 활용을 해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혁신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IoT가 지금의 변화보다도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산업의 혁신보다도 더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대한민국 성인 평균 디바이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시간의 점유율입니다. 스마트폰이 약 한 3시간 정도 되고요. 컴퓨터가 약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되고 종이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금은 20, 30분이 채 안 되죠. 아직 우리 국내에는 태블릿 보급 대수가 적다 보니까 태블릿의 시간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 이럴 것이냐? 제가 바라보는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의 미래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 바뀌는 건 과거와 달리 트래픽이, 시간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모아집니다. 모아진다는 의미는 뭐냐? 겹쳐서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컴퓨터 사용하면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고 TV 앞에 앉아 있으면 PC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면 태블릿 안 사용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중첩된 시간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즉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거죠. 이미 지금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TV 시청하면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혹은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즉 두 개 이상의 단말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빈도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이 이제 정체 상태에 빠져서 부분 하락할 겁니다. 컴퓨터는 더 많이 하락할 거고요. 대신 태블릿이 메인 디바이스로서 PC처럼 크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IoT 디바이스.
새로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의 시간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분 스마트폰과는 초반에는 보완제 역할을 하겠지만 향후 미래에는 상당 부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미래 IT 트렌드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여전히 모바일이 그 중심에 있겠죠. 예전에만 해도 IoT가 등장하기 이전에만 해도 모바일은 스마트폰은 퍼스트였지 중심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숙주 삼아서 사물 인터넷들이 인터넷에 연결하는 경로로 삼고 있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더욱더 중심에 공고하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씬들이 많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우측은 아이폰, 좌측은 내비게이션. 두 개의 단말기가 상호 연결되는 거죠. 단순하게 미러링 되는 게 아니라 카피 앤 페이스트로 아이폰에 있는 영상이 내비게이션에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측에 터치하고 작업한 내용이 고스란히 왼쪽에 반영되는 형태로 상호 밀결합되면서 서비스가 발전될 거라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IoT 트렌드의 가장 향후에 중요한 포인트는 단말기들이 독자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서, 그래서 M2M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머신 투 머신. 모바일에서는 SNS가 주목받았지만 향후 IoT에서는 사물 간의 상호 연결이 돼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상호 연결돼서 사람을 중심으로 밀결합된 형태의 서비스 센들이 펼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IoT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바이스를 상호 연결시키면서 그 구조 속에서 확산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구조 속으로 확산될 때 제일 중요한 거 결국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IT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IT 플랫폼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거든요.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90년대 IT는 PC통신이었었죠. PC통신의 하드웨어는 386 컴퓨터고 네트워크는 모뎀이었었고 소프트웨어는 도스 위에 설치된 이야기라고 하는 세럼 데이터맨 프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PC통신 플랫폼에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를 이용했었죠. 이게 바로 90년대 IT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에게, 사용자에게 돈 받는 모델이었죠. 정보 이용료라고 해서 월 한 9,000원씩 하이텔 천리안에 돈을 내고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바로 90년대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90년대의 IT입니다. 2000년대부터 변화가 알기 시작하죠. 웹이 등장합니다. 웹이란 새로운 IT 플랫폼이 등장한 거죠. 웹이란 새로운 IT 플랫폼의 하드웨어는 펜티엄 MMX라고 불리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네트워크는 초고속 인터넷. 드루넷의 케이블 모뎀이나 KT ADSL과 같은 거죠. 그리고 OS는 도스가 아닌 윈도우죠.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브라우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이텔 천리안을 쓰기보단 다음 네이버를 쓰게 됩니다. 다음 네이버는 하이텔 천리안과는 달리 정보 이용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서비스를, 한메일, 카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죠. 그 대신 시간을 샀죠. 여러분의 시간을 사서 광고주들한테 팔고, 혹은 커머스를 하는 판매자들한테 팔고, 혹은 시간에 중독하기 위해서 거기에 게임을 얹혀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팔았죠. 이게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웹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웹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2010년도에 변화가 또 일기 시작하죠.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안드로이드폰 세상이 열리면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웹의 시대는 저물고 모바일의 시대가 옵니다. 모바일의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이고요. 모바일의 네트워크는 무선 인터넷. 모바일의 OS는 안드로이드나 iOS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을 쓰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를 이용해서 앱을 쓰죠. 시장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2000년대를 넘어서서 2010년대의 IT 플랫폼이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IT 플랫폼은 항상 10년마다 바뀌었어요. 90년대의 PC통신, 2000년대의 웹, 2010년대의 모바일. 그러면 저는 2020년대는 IoT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IoT 하드웨어는 뭐냐? IoT의 소프트웨어는 뭐냐? IoT의 네트워크는 뭐냐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IT 플랫폼은 10년마다 바뀌는데 그 10년마다 바뀔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해당 디바이스가 얼리 아답터를 넘어서 대중에게 전파되고 열광을 하게 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가 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쉬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가 빨라야 됩니다. 즉 싸고 쉽고 빠르고,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발전의 삼고리가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술이 상향평준화되죠. 기술이 상향평준화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트렌드로 합니다. 그리고 점차 문화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앞서 설명드린 PC통신, 웹, 모바일의 저변이 확대된 거죠. 컴퓨터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정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주
전문가들, 직장인들 중에서도 IT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만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차 컴퓨터가 우리 가정에 한 대씩, 아니 두 대씩 보급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996년도에 국민 PC가 등장하면서 하드웨어가 엄청 싸졌거든요. 가격이 싸진 겁니다. 그러니 대중화되는 거죠. 컴퓨터가 보다 많이 보급되려면, 확산되려면, 트렌드가 되려면 쉬워야 됩니다. 쉬운 거는 운영체제가 쉬워야 돼요. 윈도우가 등장하자, 윈도우 98이 등장하자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로, 화면 위주로 클릭을 하면서 쓸 수 있게 됐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쉬운 거죠.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빨라야 돼요. 98년도 지나면서 두루넷의 케이블 모뎀, 그리고 KT ADSL이 등장하면서 과거처럼 느리게 쓰지 않아도 됐죠. 예전에는 웹에 이미지 하나 띄우려면 1분 이상 걸렸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대중은 참지를 못하거든요. 빨라야 되는데 그 빠른 건 하드웨어 속도가 아니라 네트워크 속도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 IoT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IoT는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신기술일 뿐이지 제 주변에 있는 일반 대중이 관심조차 안 보이죠. 2020년 1월 1일에 갑자기 IoT의 세상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을 빨리 캐치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산업의 구조가 혁신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지금 미리 고민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야 해당 도메인이, 해당 산업이 떴을 때 그 뜬 시장에 있어서의 과실은 제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물 인터넷의 미래가 IT 회사에 있다고 보지 않고 비IT 회사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디지털이 열심히 성장할 때 외면받았거든요. 그 외면받은 비IT 기업들이 바로 IT를 이제는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혁신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게 바로 IoT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IT 기업들이 IT를 제대로 이해하고 API, SDK, 생태계, 플랫폼 이런 관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IT 기업들이 IoT를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역량, 더 나아가서는 I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과거에 하드웨어를 잘 만들고 공장이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런 관점보다 그거를 뛰어넘는 형태의 새로운 역량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과거 모바일 이전만 해도요. 산업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사,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사,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위에 서비스 플랫폼 회사. 이 네 가지의 회사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 90년대만 해도 삼성전자와, 즉 삼보컴퓨터와 같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데이콤과 한국통신과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MS나 한국화컴퓨터나 이스트소프트나, 그리고 그런 서비스 위에 웹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네이버가 경쟁하지 않았거든요. 왜? 서로 산업이 교집합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바일의 등장과 함께 교집합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를 같이 하잖아요. 심지어 구글은 원래 서비스 회사인데 다음 네이버처럼 지금은 뭘 하느냐? 그 구글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더 나아가서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지 않나, 네스트를 인수하지 않나, 즉 하드웨어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미래 삼성전자의 먹거리예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제조를 구글이 하는 거죠. 즉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IoT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예전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서로 밀결합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과 미디어와 방송과 서비스와 게임과 이런 것들도 다 한데 통합되는 그런 융합의 시대가 IoT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됐던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통합되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IoT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드웨어 그뿐 아니라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옛날 PC통신의 하드웨어는 컴퓨터 386이었었고요. 웹의 하드웨어는 멀티미디어 컴퓨터였었고요. 모바일의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IoT 하드웨어는 뭘까? 저는 에브리씽이라고 봐요. 즉 옛날의 플랫폼처럼 어떤 특정 단말기 하나가 아니라 모든 단말기가 다 IoT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모든 파편화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게 IoT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트워크하고 소프트웨어가 아직 궁합이 안 맞아요. 지금 IoT의 네트워크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직비나 RFID나 NFC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 웹에, PC의 유물일 뿐이거든요. 즉 IoT에 맞는 전용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거죠. IoT에 맞는 전용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그거는 옛날에 웹 쓰면서
슬랩 PPP 방식으로 모뎀으로 인터넷 연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마치 옛날에 스마트폰으로 블랙잭으로 블랙베드로 인터넷 하면서 4G LTE가 아니라 EVDO, CDMA로 인터넷 하는 거하고 똑같죠. 부족하죠, 아직은.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기어 2를 발표하면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타이젠을 이용한 것도, 구글이 갑자기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해서 LG전자하고 지와치를 개발하면서 스마트워치용 전용 OS를 지원하는 것도 다 그런 미래 IoT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와 필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IoT는 현재 미완성이라는 거죠. 하드웨어는 많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하드웨어를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소프트웨어와 그걸 지원해주는 네트워크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네트워크만 해도 지금 많은 연구단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는 올 조인이라고 해서 IoT 전용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눅스 연합회는 같이 모여서 올씬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그런 네트워크, M2M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 가전기기끼리 통용될 수 있는 전용 M2M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쪽도 클라우드 OS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IoT 단말기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2020년대에 새로운 IoT 플랫폼이 지금 스마트폰이 떴던 것처럼 그렇게 기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선 비IT 기업들이 IT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혁신하고 비전을 더 크게 만들지,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선 IT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선 앞서 설명드린 API나 SDK와 같은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이 골고루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물 인터넷 발전 방향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단품 위주였던 그런 서비스였다면은 전체적으로 융합이 되고 그리고 아주 크게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IoT 생태계가 아마 생겨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 내에 이루어진다. 이 부분보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한 4-5년 후 정도에 아마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예시로 들어주신 거를 보니까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본 서비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최신 트렌드나 기술들이 이제 이미 시장화가 돼서 이제 대중들에게 이미 어느 정도 친숙하게 다가가 있다는 것이 조금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흥미롭게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에서 성공의 신화가 앱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앱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IoT 세상에서도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API를 기술 플랫폼이 됐던 또는 시장에서 드리븐된 앱이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 플랫폼이 됐던 간에 API를 오픈해서 크라우드 소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다양한 스토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IoT는 더욱더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겁니다. 단, 반대급부로 과거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들이 IoT를 통해서 또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음과 양이 양쪽으로 공존하는 거죠. 생활은 편리해지는 대신에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는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과 그와 관련된 기술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작지? 진짜 작아.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죠, 그렇죠? 나노 기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니 도우미 기술이에요. 생명이 도대체 뭐냐,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